예, 안녕하세요. 통일운동단체 경주결의하나 상임대표 이남입니다. 저희 단체가 경주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식민과 분단의 현대사, 그리고 잘못 인식된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고자, 또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준비해온 통일퀴즈 대회가 올해로 6회째를 맞습니다. 원래 6회째에는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일본에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제1조선인들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 분단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결의에게 가혹한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퀴즈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경주 결의 하나가 주최하고 경주 대학생 결의 하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영화 관람 그리고 감독과의 대화, 퀴즈 풀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민족 그리고 통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1조선인들이 참 특별히 아픔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의 본질,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존중받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권리를 부당하게 일본에서 침해를 받고, 또 그런 게 한반도의 비극, 분단의 역사, 식민지 역사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저것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잘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1조선인 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제일 교포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이때까지 몰랐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랬습니다. 분단을 이용해 먹는 세력들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 순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네, 1번 문제입니다. 제1조선인들끼리는 조선학교를 우리 학교라고도 부른다. 오늘 따주십시오. 높이 드시고 틀리시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 보여주세요. 해방 직전에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200만 명이었고 해방되고 150만 명이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근간만을 가르치면서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조선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우리 학교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주인공입니다. 네. 네, 응모 대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받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받는 차별과 박해는 통일이 되어야만 끝이 난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조선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는 길도 통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평화롭게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도 통일입니다.